이건이란 질문. 다 너무 중요하죠? 네. 빨리 끝나서 좋잖아요. 비가 먹고 들어가니 또 끌려서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정유현입니다. 지난번 홍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가 강남을 찾아오게 됐는데요. 남성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저희가 뽑아봤는데, 우리 여성분들은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함께 물어보러 가시죠. 이성 친구의 소중이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. 강직도 물렁하면 느낌이 안 날 거 아니에요, 그 사람. 아, 굵기! 이거? 네. 아, 굵기. 너 사정 시간. 사정 시간? 어, 맞아. 두 분 다 사정 시간. 네. 은경 아, 발길. 은경 길이. 작은 남자를 있었는데. 네네. 만족이 안 되셨어. 안 좋았어. 아, 굵기. 네. 일단 이거를. 어, 은경 길이요. 네. 일단 이게 받침이 된다면 다른 것도 애들이 자신 있어 하지 않을까 싶어서. 아, 그렇구나. 어, 사정 시간이요. 좀 더 오래 즐기면 좋으니까. 아. 강직도요? 이유는요? 끌려서. 어렵다. 그럼 전 강직도. 분위기를 타고 싶은데 단단하지 않으면. 아, 그쵸, 이게 그쵸, 맞아요. 깨지니까. 네. 네. 그렇다면 관계 시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묻는다면 어떤 걸까요? 다 너무 중요하죠? 네. 굵기? 기도? 길이. 일단 강직도. 길이. 굵기. 시간. 기도. 길이랑 굵기가 돼야지. 네. 크기가 먹고 들어가니까. 아, 크고. 같아서 간직도. 시간하고 굵기가 제일 좋죠. 시간하고 굵기가 가장 네. 중요하다. 저는 일단 이거랑. 네. 사정 시간. 이거랑. 두 번째, 강직도. 이거일 것 같아요. 이렇게. 은경 길이만 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. 네네. 강직도도 좀 있어야지 뭔가 될 것 같고. 어. 그다음에 사정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된다고 해서. 은경 굵기야. 길이? 시간? 길이랑 네. 시간이랑 네. 강직도. 어, 시간하고 네. 강직도랑 네. 길이. 굵기? 네. 길이? 네. 강직도? 그럼 이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다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? 어머, 어떡해. 머뉴? 어, 모르셨어요? 아, 수술? 네, 수술. 수술. 아~ 그럼 이 다섯 가지를 네.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수술이 있다라고 아, 한다면 남자친구 한번 시켜보고 싶으세요? 아, 네. 아, 예스. 아,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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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까요? 아니요. 아니요. 언니 괜찮아요. 일단 남자친구가 없고요. 있어도 권유는 안 할 것 같아요. 왜? 하고 싶으면 하고, 아니면 네. 어차피 자기 자유니까. 네, 한번 해볼게요. 오, 진짜요? 네. 그러면 그것도 받아줄 남자친구랑 만나고 싶어요? 네. Yes or no? 예스! 예스! 네, 감사합니다.